누가 그렇게 예쁘래? 영국군 니트를 베이스로 한 것 같은데 예쁘죠? 가격이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죽의 질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안녕하세요, 옷도 냄걱정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본격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살짝 덥긴 한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발빠르게 가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을 준비가 한창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기 좋을 만한 가을 옷들, 가을 아이템들을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까까옹. 네, 첫 번째로는 모드맨이라는 편집샵의 버즈릭슨 MA1입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사악하죠? 이제 처음부터 고가 옷을 본다고 뒤로 가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고가도 보지만 안 고가도 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악한 가격이지만 이 제품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만족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버즈릭슨에서 옛날 미군 MA1을 아주 호화 사양으로 좋은 품질로 복각을 한 제품인데요. 저는 이제 이 제품은 없고 이 제품을 복각한 브론슨 MA1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티지 MA1을 복각한, 버즈릭슨을 복각한 브론슨을 입고 있죠. 브론슨도 나쁘지 않은데 언젠가는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미군 MA1 느낌이죠. 하지만 이 품질은 전혀 전형적이지 않다는 거. 사진으로도 느껴지는 어떤 나일론의 질감과 이 시보리의 퀄리티, 이런 건 진짜 오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년, 20년 입다가 아들 물려줘도 되는 그런 거죠. 물론 아들이 원한다면요. 아, 좋죠. 이런 변태적인 박음질을 보시면 또 기존 모델에서 업그레이드 된 소재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밀리터리 베이스의 MA1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려를 하셨거나 언젠가 갖고 싶다 하시는 버즈릭슨 MA1을 한번 봤습니다.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까까까옹. 네, 두 번째로는 네이머 클로딩입니다. 이제 네이머 클로딩에서 A2 자켓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또 네이머 클로딩에 후드도 있고 티셔츠, 모자 몇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네이머 클로딩 제가 좀 좋아하는 국내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번에 룩북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완전 100% 복각, 밀리터리 그 자체인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드롭 숄더 되면서 살짝 여유 있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복각 아이템들보다 편한 착용감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죽의 질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세한 사양은 다 보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전형적인 A2 자켓의 형태인데 보통 갈색 계통의 A2가 많이 보이는데 검은색으로, 검은색이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코디를 할 수가 있죠. 갖고 싶습니다. 또 뭐 이런 목 쪽에 후크, 거의 90%는 고증이라고 볼 수 있고 재해석이, 또 이런 2A 지퍼가 재해석이 들어갔네요. 핏과 어떤 실용성 부분에서 약간의 재해석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리브 색깔의 시보리, 이런 것도 다 고증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와일데스사의 2A 지퍼, 아주 비싼 지퍼죠. 그리고 또 일본의 유명한 테너리인 신키피 역사의 차심 가죽이라는, 차심 가죽은 여기 또 써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 갈색 가죽인데 그 위에를 검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이런 팔이 접히는 부분이나 좀 마찰이 있는 부분에 검은색 염색이 벗겨지면서 갈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눈에 띄는 경련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력적인 그런 방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말가죽이고요. 이제 신키 말가죽에다가 차심에다가 와일데스 지퍼에다가 이 정도 만듦새가 핏인데 925,000원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제품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또 가죽이죠. 그럼 이제 또 다음 아이템으로 까까까옹. 다음으로는 아웃스탠딩입니다. 이제 아웃스탠딩에서 이 스터드 벨트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저희가 좋아하는 아메리칸 캐주얼, 워크웨어, 밀리터리 스타일에서 제 생각에는 마라탕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자극적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르의 벨트인데 이게 일본 브랜드나 아니면 좀 유명한 벨트 브랜드들에서는 20-30만원 훌쩍 넘는데 가격이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좋으면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지 하고 컨텐츠입니다 생각하고 사봤는데 꽤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사본 내돈내산 제품인데 좋습니다. 이거의 자세한 후기는 제가 조만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좀 포인트 되는 화려하지만 묵직한 벨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아이템으로 까까까옹. 네, 다음으로는 이얼즈 오고라는 브랜드의 M74 워시드 카고 팬츠입니다. 이게 조금 현대적인 밀리터리 팬츠 느낌이라 해야 되나? 완전 그냥 국밥 아이템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얼즈 오고 제품을 두 개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바지랑 베스트랑 그 어떤 만듦새와 감성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근데 초록 바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초록 바지를 사야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쁜 걸 어떡합니까?
누가 그렇게 예쁘래.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리지널 아카이브를 베이스로 디자인됐고요. 현대적인 시선에서 경쾌하게 해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던한 밀리터리 바지가 아닐까. 보시면 예쁘죠. 이런 사이드 어드저스트 같은 거는 좀 밀리터리스러운데 이런 주머니 디테일 같은 건 또 귀엽고 핏도 좀 요즘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초록 바지 매니아인 저의 위시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제품을 보러 까까까옴. 다음으로는 바스통입니다. 바스통에 이제 1, 2, 3 이게 제품 이름이 숫자예요. 1, 2, 3 자켓인데 제가 이거 갖고 있거든요. 2년 전쯤에 산 것 같은데 입어보고 반해서 집에 와서 바로 샀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원단이 백사틴 원단인데 되게 탄탄한, 어떻게 보면 야상 같고 어떻게 보면 마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마이 같기도 하죠. 이 M43 특유의 이 카라가 사람의 옷차림을 깔끔하게 보이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2년 정도 갖고 있어본 결과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밀리터리 베이스의 자켓인데 너무 밀리터리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건 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까까까옹. 네, 이번에는 포털입니다. 이제 지금 사이즈가 없긴 한데 저도 재입고 알림을 신청을 해놨어요.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재입고 알림은 신청해놨어요. 밀리터리 크루넥 니트입니다. 이게 그 영국군 니트였나? 제 기억으로는 영국군이 맞는 것 같아요. 영국군 니트를 베이스로 한 것 같은데 예쁘죠? 이런 어깨랑 팔꿈치 디테일, 이 디테일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옛날에 제가 한창 빈티지 샵 들락날락할 때 이 영국군 니트를 사고 싶었는데 마땅히 사이즈가 맞거나 상태가 막 제 마음에 드는 걸 찾지를 못해서 못 샀다가 포털이에서 작년부터 조금씩 밀리터리 베이스로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 괜찮네요. 카고 팬츠도 예쁘다. 아무튼 이 니트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아이템으로 까까까옹. 다음으로는 데밀입니다. 데밀은 또 한국의 청바지 맛집이죠. 데님 웨스턴 셔츠인데 이 워싱된 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가을에 걸치기 너무 좋죠. 이런 거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외투들 그런 거 입으면 바로 그냥 기가 막히네요. 바로 그냥 여자친구 생기는 겁니다. 저도 웨스턴 셔츠류를 좀 좋아해서 그런지 이 제품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데밀의 데님 웨스턴 셔츠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까까까옹. 네, 이번에는 세미베이스먼트라는 편집샵입니다. 이제 갱스터빌이라는 브랜드고요. 떡그 데님, 이제 깡패 청바지인데 이 디자인이 깡패죠. 저는 이 제품을 그 와이드 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트레이트 핏이고 좀 더 통이 넓은 와이드 핏이 있는데 스트레이트 핏이 갖고 싶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없어서 와이드를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 사고 싶었던 게 들어와가지고 또 고민이 되는 LBC 부수기도 해야 되는데 살이 안 빠져요. 저녁에 맥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이런 디테일, 주머니가 살짝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그 주머니가 막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밑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과 엉덩이 부분에 여기도 가려있지만 양쪽 다 이렇게 이 십자가가 있거든요. 엉덩이 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 이 자수, 프린팅이 아니고 자수입니다. 자수가 되어 있고 이런 삐뚤어진 벨트 루프, 이런 디테일이 재밌는 바지입니다. 깡패 데님이라는 이름답게 깡패 엉덩이 같은 그런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님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또 다음으로 까까까옹. 네, 이번에는 라이트하우스라는 빈티지 샵입니다.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 빈티지예요. 빈티지인데 자수를 새로 박은 거죠. 그러니까 빈티지 제품들의 자수를 박은 거라 사이즈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요. 그래도 자수가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색깔에 제 사이즈는 없어갖고 구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로데오 킹, 라이트하우스의 지구. 예전에 리바이스랑 휴먼메이드 콜라보 제품이 생각이 나죠. 저도 그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라플 미당첨으로 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 김에 이 청바지 라인, 이것도 지금 빈티지 청바지에 이런 식으로 덧댐이랑 이런 사시코 느낌이 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커스텀을 하신 거죠. 이 데님 라인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빈티지 제품에 거부감이 없는 편이라 이 자켓이랑 바지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예쁘잖아요 일단. 그래서 빈티지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커스텀 제품도 좀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제품을 보러 까까까옹. 이제 프레이트 홈페이지고요. 이스트로그의 올해 여름 시즌 더블니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아마 시즌 오프 둘러보기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살까 말까 했거든요. 아직도 살까 말까 중입니다. 실제로 보면 조금 더블니 티가 나겠지만 그래도 막 대놓고 더블니보다는 조금은 얌전하잖아요. 근데 막 얌전하진 않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더블니 팬츠 같은 경우는 워크웨어 느낌이 조금 세게 나면서 살짝 튀잖아요. 튀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더블니가 되어 있으니까 막 튀지 않는 차분 한 더블니 팬츠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리벳 디테일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워크 팬츠 베이스니까 이런 주머니 디테일들, 망치거리 좋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스트로그의 더블니 팬츠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의 가을 위시리스트 둘러보기를 아니 제 위시리스트가 아니고 가을에 사면 좋을 만한 것들 둘러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점점 옷 입기 재밌어지는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미난 패션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